손등의 볼륨 상태를 보시면은 물론 피부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지방 조직들이 위축이 됨으로써 헐렁헐렁해진 거죠. 그래서 골고루 펴서 지방 조직이 없어진 그 볼륨을 다시 메꿔줄 수 있다면, 그다음에 얇아진 피부를 다시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손등이 다시 젊어질 겁니다. 근데 손등의 경우는 그 얇아진 피부를 좀 두껍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요 그 손등 뼈 그 사이 사이에 메타카팔본 사이에 그 깊은 고랑, 그거를 메꿔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적절히 혼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편한 방식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캐뉼라의 주입부는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시술 편의상 디스탈에서 프락시말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캐뉼라 주입부가 여러 군데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마취 크림을 발라놓고 들어가는 주입부에 그 국소 마취를 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술할 범위를 크게 그려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엄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손목 중간까지 들어갈 겁니다. 조직이 되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전진을 하다가는 다른 조직에 이렇게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뉼라가 천천히 들어가면은 조직 사이를 부드럽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캐뉼라 주입부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자, 따끔. 둘. 중간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1대 0.2 믹스를 하기에는 조금 점도상에 우리가 몰딩상에 있어서 조금 테크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대 0.5 믹스법을 써서 조금 점도를 무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통 손등은 유착이 거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캐뉼라가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주입은 반드시 캐뉼라를 살살 빼면서 넣으시면 되고요. 시술 중간에 갑자기 부푸는 부위가 있다. 그렇다면은 즉시 시술을 멈추시고 그 부위를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짝 넣고 몰딩 해주고, 이 몰딩 해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몰딩은 평평하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핀칭 마사지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변 조직과 잘 융화되도록 해줍니다. 한 부위에 엘란세 2 시린지씩을 쓸 건데 1대 0.5 믹스법을 했기 때문에 용액으로 치면 3cc 용액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 배분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레벨은 서브 Q 레벨입니다.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는 거고 완전히 그 서브 더멀로 이렇게 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한 부위에 볼로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부위에 좀 약간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은 즉시 캐뉼라를 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손등의 경우 이게 가로질러서 하게 되면 조직이 좀 드륵드륵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권장하진 않고 이렇게 우리가 팬 와이즈하게 하다 보면 한 이 정도까지는 한 각도로 치면 한 60도 정도는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90도로 꺾어서 들어간다거나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천천히 움직이시면은 조직의 인저리를 주지 않고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손등에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뭉치거나 그럴 일은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주먹을 줬을 때 이상한 점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폈을 때
수직 방향으로 당겨주시면은 시술할 때 캐뉼라가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시술을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레이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줄이나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뭐 손상을 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통통한 손등을 원하신다. 그러면 조금 양을 더 많이 써야겠죠. 한 부위에 뭐 한 30cc 이렇게. 물론 그 주입을 먼저 끝까지 하고서 빼면서 넣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부위까지 넣고 일단 약간 미니 팬 와이저하게 넣어주고서 그 다음에 마취가 좀 어느 정도 퍼지면은 조금 다시 전진해서 새로운 구획을 해주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얕게 넣으려고 하면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IV 라인 잡을 때 그 정맥 같은 게 좀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정맥을 숨겨버리면은 또 좋지 않습니다. 27게이지 5cm짜리 캐뉼라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캐뉼라가 너무 이제 두꺼우면은 좀 볼루스로 들어가기가 쉽고요. 골고른 주입이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희석을 많이 하게 되면 27게이지 캐뉼라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과주입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캐뉼라 주입이 쉽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 골고루 주입하는 것이 좀 힘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은 거의 끝나갑니다. 만약에 애기 손같이 완전 통통한 걸 원하시면 한 부에 30cc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난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먹을 접으세요. 주먹을 쥐었을 때 어색한 점이 없는지 다시 펴보시고 양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피부 노화도로 치면 좀 상당히 많이 진전된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피부가 워낙 건조해서 지금 좋아진 거를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그 두께라든지 이런 그 탄력도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고 나중에 이제 콜라겐이 생성됐을 때 진짜 효과는 한 3-4개월 뒤에 나오겠죠. 이거를 반드시 꽉 채워야지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해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 리주비네이션이 되면서 탄력도 생기고 주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물론 표피가 이렇게 건조한 거는 좀 따로 관리를 하셔야겠죠. 평상시에 로션 같은 거 전혀 안 바르고 이런 분들은 표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엘란세를 넣어도 이 표피가 거친 거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힐링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같이 병행을 해주면 좋겠죠.